그래서 채연이가 C에 14 하기도 했고요. 오케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떻냐라고 물어보고요. 어떻다, 어떻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깁니까라고 묻고 싶으면 오케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깁니까? 라고 묻으면 시간 될것 같아. It is long. 확실해요? 잠깐만요. 여기다. It is long. Is it long? Is it long? 뭐래요? Is it long? Is it long? 이러죠? Is it long? Is it long? 뭐라고요? Is it long?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뭐라고요? It is long 아닌데요. Is it long? Is it long? Is it long? Is it long? 그것은 기니라고 묻고 싶을 때 뭐라 그런다? Is it long? Is it long? Is it long? 오케이, 그랬더니 길어서 Yes, it is. 오케이, 그래, 그것은 길어. Yes, it is. Yes, it is. 오케이. 다시 한번 더. 그것은 기니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long? Is it long? 그랬더니 기니까 Yes, it is. Yes, it is. 그런 다음에 그것은 짧지 않아. It is long? It is long은 그것은 길다 이 말이고요. It is thin? 오케이. 그래서 읽기 연습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 It's not short. It's not short. It's not short. 그것은 짧지 않아요. 하고 싶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It's not short. 뭐라고요? It's not short. It's not short. 오케이. 그래서 A하고 B하고 대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깁니까? Is 그렇지. Is it long? it long? 그랬더니 Yes, it is. It's not short. It's not short. It's not short. It's not short. 뭐라고요? It's not short. 오케이, 한번 더. Is it long? it long? 그랬더니 기니까. Yes, it is. Very good. It's not short. Not short. 그 다음 또 어떻냐고 물어봐요. 그것은 새 거니? Okay. It is new. Is it new? Is it new? Is it new? Is it new? Is it long? Is it long? Is it long? 그랬고, 아까 전에 물어볼 때는 Is it long? Is it long? 그랬고, 이번엔 Is new? Is it new? Is it new? 그거 새 거니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new? Is it new? 이러네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아. No, it isn't. 그 다음에 그것은 오래됐어? Old. 그렇지. It is old. 줄여서 it's old. It's old. It's old. It's old. 오케이, 한번 더. 그것은 새 것이니? It's new. It's new? Is it new? Is it new? 그것은 새 것이니? Is it new? Is it new? 그랬더니? No, it isn't. Num? Is
It is old. 줄여서 it's old. It's old. 오케이. 복습했어요. 복습한 사람만 책 가져갈 수 있어요. 뭐 복습이요? 어? 클래스 카드 복습? 했어요. 어, 예. 그럼 가져가서 시험 치고 옆에 돌아오 계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은 얌니? 일단 저쪽으로 가서 하세요. It is a pin. 오케이. 묻는 느낌이 안 드는데 it is a pin은? 시험은 여기서 치는 거예요. 그렇지. Is it thin? Is it thin? 오케이. 그것은 얌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Is it thin? 그렇지. Is it 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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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아. No, it isn't. No, it isn't. 그것은 두꺼워. It's thick. It's thick. It's thick. It's thick. It's thick. It's thick. Okay. 그래서 지금 채빈이가, okay. 채연이가 오케이. 그것은 길다 라고 하고 싶을 때는 it is long 하면 돼. it is long. 오케이. it is long 이고요. 그것은 기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long? 이러면 돼요. 자, 그래서 채연이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부분 선생님이 좀 설명하면요. 바로 얘하고 얘 차이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is it 하면 묻는 느낌이 들어요. is it 하면 묻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is it long 하면 기니? 라는 질문이고요. it is 하면 묻지 않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다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it is는 줄여서 뭐가 될 수 있다? it가 되는 거예요. is가 아니고 it. it is long 또는 it's long 하면 그것은 어떻다 라고 할 때 쓰는 거고요. 그것을 it is를 뭐로 바꾸면 is it? 스로 바꾸면 뭐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묻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묻는 말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채연이 전번에 시험 쳤는 거 매겨봤는데 묻는 말하고 묻지 않는 말하고 순서를 잘못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기니? 라고 묻고 싶을 때 is it long? 그것은 기니? 라고 묻고 싶을 때 뭐라 그런다? Is it long? Is it long? 그랬는데요. 만약에 그래 그렇다 라고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래요? Yes, it is. Yes, it is. 라 그러고요. 여기에 it is 뒤에 뭘 써도 되냐? It is long. 하면 되는 거예요. It is long. 어? 이거하고 똑같네. 그치? 네. Okay. 그러니까 yes, it is 하면 그래, 그것은 어떻다? 길다. 그것은 길다. 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아니, 그렇지 않다. 라고 그럴 때는, yes, it is가 아니고 뭐였어요? No, it isn't죠. isn't는 뭐의 줄임말이냐 하면, it is not. is not에 줄여서 뭐가 된다? isn't가 되는 거예요. isn't. 됐습니까? is not에 줄여서 isn't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it is not. 뒤에 생략된 말은 it is not. 그렇지. long. 그래. 아니야. 길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는 말과 아닌 말들 한 번 더 잘 생각하면서 그것은 기니? 라고 묻고 싶을 땐 Is it long? 그렇지. 묻는 말일 때는 묻는 느낌이 들게 되니까 it is가 아니고 뭐다? Is it long? 그렇죠. Is it long? 해야 되는 거. 해가 볼게. Long? Is it long? 그랬더니 기니까 Yes, it is. 그 다음에 짧지 않아. It is not
short. 그렇지. It is not short. 줄여서 it isn't short. It's not short. It's not short. It's not short. It is not short로 헷갈리 줄여서 쓰는 게 헷갈리면 it is not short로 익혀도 돼요. It's not short. 오케이. 그다음에 그것은 새 것이지 또 묻는 말이니까. Is it new? 그렇지. Is it new? Is it new? 그랬더니 아니야. No, it isn't. No, it isn't. 그것은 오래됐어. It is old. 그렇죠. It is old. It is 그래서 it's old. 그렇지. It's old. 오케이. 그다음에 그것은 얇니? Is it short? OK, short는 짧은이고 is it thin? Is it thin? 그렇지. 그것은 얇니? 라고 하고 싶으면 Is it thin? Is it thin?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아. No, it isn't thin. No, it isn't. No, it isn't. 그것은 두꺼워. It is thick. It's thick. It is thick. 오케이. 단어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재현이 단어 뿅뿅뿅. 오케이. 그래서 긴이 뭐였다? 긴. Long. Long. 오케이. 무슨 시일까요? 이런 뜻일 땐. 그렇지. 시에는 하다 씨와 이름 씨와 하다 씨 여기 있고 그렇지. 어떤 씨와 어찌 씨 네 가지 씨 무슨 씨 무슨 씨 무슨 씨 무슨 씨 그렇죠. 여기서는 긴이란 뜻일 때는 어떤 긴 어떤 강 긴 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떤 다리, 긴 다리. 전부 다 이 말이 어떤 시로, 어떤 시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짧은은 뭐였더라? Short. 무슨 시죠? Short. Short.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죠? 하다 씨, 이름 씨, 어떤 씨, 어찌 씨 중에? 어떤 씨죠? 어떤? 어떤 다리? 짧은 다리라고 할 수 있죠. short도 long하고 서로 무슨 관계고? 반대말 관계고. 둘 다 씨는 어떤 씨야? 어떤 긴, 어떤 짧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얇은 thin. 좀 혀를 살짝 물는 s 소리 있고요. 아예 thin.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얇은 다리, 얇은 책. 어떤 책? 얇은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그것은 얇니라고 묻고 싶을 때 뭐였더라? 그것은 얇니? 그것은 얇니라고 묻고 싶을 때 뭐였더라? Is it thin? 얇으면 Yes, it is. 아, 얇지 않으면? No, it isn't. Very g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래된, 그렇지, old.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어떤 책? 오래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시입니다. 어떤 시. 어떤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오래됐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였더라? Is it old? 그렇지. Is it old? 오케이. 그 다음에 두꺼운은 뭐였다? 두꺼운. Thick. 그렇지. Thick. 똑같이 혀를 살짝 물는 th 소리. I-C-K. Thick.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어떤 책? 두꺼운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새로운. New. 그것은 새거니라고 묻고 싶을 때 뭐였더라? Is it new? 그렇죠. Is it, 아이고, 잘못 썼다. Is it new? 하면 그것은 새 것이니, 네, 새 것이면, yes. It is. 그렇죠. Is it이 다시 묻지 않는 말인 it is가 되면 되네요. 만약에 새 것이 아니라면, no. It isn't.
그렇죠. No, it is not 줄여서 No, it isn't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굿. 묻는 말과 묻지 않는 말만 좀 구분하면